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시작.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ind your hashtag. 안녕하세요. 해시태그입니다. 네, 우리 해시태그 여러분들께서 그 첫 무대를 아주 상큼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해시태그 멤버분들은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나요? 네, 수빈입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되게 한복 입은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제가 어릴 때 한복을 입고 친척댁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랬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맞아요. 그 한복을 어렸을 때 좀 자주 입었는데 조금 어른이 되면서 조금 이제 입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맞아요. 다른 분은 어떤 또 추억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놀러 오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가족이랑 함께 다 같이 놀러 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가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쪼르고 막 이런 기억이 많이 나네요. 놀이공원 가셨을 때 어떤 걸 제일 좋아하셨어요? 타는 거, 기구? 저는 그 다람쥐 통 그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예, 앞으로 막기 불러가고. 예, 그렇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 주신다면은 어린 시절의 추억, 나는 어떤 게 있었다? 저는 어렸을 때 부산에서 살았었는데요. 부산 광안리에서 바다를 보면서 불꽃축제를 같이 봤던 게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불꽃축제, 그 엄청난 축제인데 거기. 예, 그거 보러 전국에서 다 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보여, 어때 보여? 라는 곡으로 이제 활동하신 지 벌써 한 달 정도 되셨죠? 네. 앞으로의 또 활동 계획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디지털 싱글로 어때 보여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제 어때 보여 활동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하려고 저희 역량을 키우면서 연습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팬분들과 만날 기회, 우리 햇빛을 많이 만날 기회 만들려고 하니까 함께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될 우리 해시태그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저희 데뷔곡이죠. 다들 아시나요? 이응 이응 부를 건데요. 네, 귀엽게 봐주세요. 네, 다음 무대 박수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어떠셨나요? 저희 데뷔곡 이응이응 어떠셨나요? 잘 보셨어요? 근데 앞에서 되게 이렇게 이응이응 좀 따라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누구였을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곡 소개해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인 소개했나요? 그쵸? 개인 소개할까요? 네. 깜빡할 뻔했네요. 그럼 소진이가 오면 저희 개인 소개하고 그 전에 소진이가 소진이 왔다! 왔다! 그럼 저희 개인 소개 네. 승민이부터 네, 안녕하세요. 해시태그 메인보컬 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시태그 햇살 소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시태그 반짝반짝 빛나는 수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시태그의 엔젤 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시태그의 기둥 리더 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시태그 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시태그 막내 혜지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끝났고 다음 곡 소개가 또 남았는데요. 저희가 다음 곡이 무엇일까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 저희 다음 곡은 저희 2집으로 나왔던 프리즘이라는 곡 보여드릴게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두 무대랑 달리 조금 컨셉이 완전 확 바뀌어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심장 부여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어땠어요? 많이 달랐어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네요.
되게 카메라 많다. 아, 네, 저희 마지막 곡은 커버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많이 추워지긴 했지만 살짝 여름 느낌 나면서 아닌 듯한 느낌으로다가 그런 커버곡 준비했어요. 이걸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음악 나오면 나시는 걸로. 네, 그럼 이 마지막 무대 앞으로 저희 해시태그 SNS나 막 이런 거 많이 가입해 주실 카페나 인스타 들어오시면 저희 소식 많이 들을 수 있으시거든요. 여기서 아직 저희 해시태그 오피셜 인스타그램 팔로우 안 하신 분들 지금 들어가셔서 꾹 눌러서 저희 해시태그 소식을 마음껏 받아보세요. 화장! 그럼 마지막 무대를 하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시태그였습니다. 해시태그의 무대 너무나 잘 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네. 아 정말 멋진 해시태그의 무대였습니다. 자 오늘 도시꼬마들의 행복한 축제에서는요 페이스페인팅부터 전통놀이 체험